스스로의 그 사도됨에 대하여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그가 가장 미관 말찍의 자리에서 있던 자가 이 땅에 나와서 예수라는 그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추혀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1등의 자리로 우두머리의 자리로 가장 앞선 자리로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또한 자기 자리가 거기에 이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 사도됨의 자리를 스스로의 그 사도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맞다라고 자신의 그 이름과 자신의 지위를 위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강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전했던 이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신을 그 사도됨의 모습으로 부르셔서 그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아래 그 복음 말씀 아래에서 전해진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니까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사도댐의 모습에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렇게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진 이 모든 말씀의 자리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간 사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 그 십자가,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기에. 그 율법주의 아래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모습으로 이것도 해야 하지만 요것도 해야 한다라는 인간의 그 행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와져 버린 우리가 이 행위를 해야만이 이 할례라는 이 율법주의 속에 들어져 있는 우리의 이 행위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 백상의 본모습, 참모습이 된다. 구원은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그게 다될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싸구려의 이야기라고 너희들을 귀에 혹하게 하게끔 너희들이 아 그래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 말에 넘어갈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그 말은 바로 그런 이야기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보시란 말입니다 창조의 동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졌던 그 최초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져 있었던 인간의 그 모든 모습들이 그 계획을 망쳤다고요. 하나님의 그 안식의 자리를 부숴버렸다고요. 망가뜨렸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죽은 자의 생명의 목숨으로 드러난 것들이 다 인간의 역사 속에 드러나져 있는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인간들과 계약하지 않으시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계약에 함께 되어지는 그 속에 있는 체결의 대상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홀로 하시는 그 편무 언약의 자리 아래에서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거라고요. 어디에 거기에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가치성을 가지고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서 거기에 드러난 게있느냐 말입니다.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가치성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정성이 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오직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거 그 예수를 믿는 일을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 삶에서 드러난 안식이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우리는 거기로 가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일, 그일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무엇을 할까요? 무엇 하기는 예수 믿는 일 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율법주의를 집어넣는, 할례의 모습을 집어넣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희생의 모습이라도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져 한다고 라 하는. 그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성경의 역사 아래에서, 이 말씀의 역사 아래에서, 이 인간의 역사 아래에서, 태초의 동산자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인간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망가뜨린 이 인간들의 모습이 철저히 이 속에는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직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이 회복되어진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자다.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우리에겐 필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를 집어넣는 자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지. 맞아 그 열심이 죄라고요. 그 열심이 이 땅에 이 기독교의 이 개신교의 모습을 부패와 타락의 자리로 밀어넣고 있는 죄라고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죄라고요. 내 열심이 죄란 말입니다.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린다고 내가 더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똑같이 이 다른 복음의 자리는 이 다른 복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의 자락과 비슷하게 또는 이피 묻은 복음의 자락을 섞어서는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인간의 중심과 인간의 기준이 여기에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 주시는 것이냐. 내가 이것을 해야만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현대의 율법 아래에 매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이 다른 복음의 철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실천 신학이라는 본래에서 조직 신학 아래에서 드러나는 설교만 똑바로 해도 괜찮을 텐데 이 실천 신학에 드러나는 그 요소 요소에 들어 있는 것들을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어서는 기도의 모습으로 전도의 모습으로 헌금과 물질과 봉사와 희생과 충성 안에 그 예배의 자락에 이끌기까지 모든 것들을 그 속에 집어넣고 집어넣어서는. 인간의 열심이 나오게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열심을 부려야 한다고? 라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것이기에 그 인간의 열심을 가지지 말라고요. 그 인간의 열심을 드러내지 말라고요. 왜 예수 믿는 가장 좋은 그 예수 믿는 그 하나를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으로 가느냐?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부정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거 전하기 위해서 내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날 부르셨는데 너희들이 속히 떠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그 다른 복음의 자락으로 율법주의로 그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너희들의 열심히 자락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이 강력한 변증의 그 모든 모습들은 자신의 권위를 위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물로 모든 자의 생명의 속전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는 더 이상 할례라는 율법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행위 구원의 자락으로 내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할래의 참 의미가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복음의 실체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할래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 생명의 속전이 치루어진 생명의 속전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 모든 가부체로 다 치루어졌기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흔적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그할례 자국이 아니라고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예수 생명의 속전이 치루어져 있는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치루어진 내 생명 내 구원의 모습이지 내 행위의 자락 아래서 드러나는 내 행위의 모습이 프로살파가 되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생명력이 드러나는 그 따위 할래의 자리가 아니라고 내 생명력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실체의 모습으로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내가 이만큼의 내가 이런 모습의 신앙이 내 자락이라고 그렇게 내 생명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안된다고 그게 다른 복음의 자락이라고 네가 일등 되고 네가 머리 되고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드리는 것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네 생명력이 강함의 모습으로 네가 쥐어짜낼 수 있는 것. 모든 것다 쥐어짜내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신의 행위구원의 모습이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인간의 그 행위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단 하나도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져 있는 회복되어지게끔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끔 드러내신 그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에 치러지신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거기에 내 행위가 들어가면 이 말씀에,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의 실체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것이 되기에,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기에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고서 자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처음 전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전하고 있는 내가 그 저주 받을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주가 있어야 할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 너희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예수와 똑같이 그 처음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해 주는 내가 바로 그 위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 말씀의 위임을 내가 그렇게 받은 자라고, 이 말씀의 권위로 내가 그렇게 세워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너희들이 제발 엉뚱한 것 보고 엉뚱한 것 말하지 말라라고. 이 땅의 권세에, 이 땅의 권위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위에 함몰되어지 버리면 그 권위를 가진 자로서 예수 앞에 드러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 사람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보내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던 이 사도의 모습과 같이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아포스톨로스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지고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 보냄을 받은 자이냐? 아니면 바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자신의 권력을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권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자신이 다스르고 있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알량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하여서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보내는 내가 그 아이를 죽여도 된다라고, 그 아이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는 그 권위를 너희에게 부여하니 이 분봉 왕의 이 다스리는 자의 그 권위를 너희에게 부여하니 너희들이 가서 다 죽여라. 나는, 우리는 성도는 누구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나가는 자입니까? 목사의 자리는 누구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어떤 것을 가지고서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나가는 자입니까? 이 땅의 권력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권위를 그 세상 자라가에서 찾아서 그 세상 자리에서 주는 것으로서 봤지 내가 이 정도 되어지는 목사야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고 세상에 내가 이 정도의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래 내가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목사의 자리인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말씀 들고 가는 성도의 자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가는 예수를 죽인다라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자기 권위를 들고 나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위 있는 자가 그 예수에게 사람을 보낼 때 무엇을요? 내 권위를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왕이 났다고 안 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고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이 땅에 그 왕이 태어나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나면 안 되는데 죽여라 내 권위를 내 권력을 위해서 죽여라 그 예수를 죽여라 이 목사의 내 이름 있는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복음의 자리가 아닌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을 섞어서라도, 내가 내가 지키겠다라고, 내가 내 것으로서 내가 만들어 먹겠다라고 하는, 그게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고요. 그 예수를 죽이는 일이기에 성도가 함께 그 속에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졌다라고, 이 말씀을 건네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모든 자들은, 누구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누구의 권위로서, 누구의 권위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지 잘 아시란 말입니다. 합동 측 총회장을 지내고, 한국교회에서 나름의 큰 목사의 위치라고, 스스로가 자신을 큰 목사라고 하니까, 그 아들도 그 아비를 두고서 큰 목사라고 하니까, 부시의 구두 밑창을 핥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큰 목사의 자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교단에 속해져 있는 제일 큰 교회에 가보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도 가봤더니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자기 교회의 자리는 동네 교회 수준이라고. 그렇게 거대한 교회, 큰 교회에 갔더니 자신이 목회하고 자신과 함께 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의 자락 속에 그 건물의 모습은 동네 교회 수준이더라고 동네 교회가 뭐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의 건물이 작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은 이 글로벌한 목회, 글로벌한 교회를 짓고 싶다라고 큰 교회, 더큰 교회 그래서 거인은 무슨 길을 만든다면서 스스로의 말과 같이 그 몽상과 같은 그 꿈결에 붙잡고 있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대형교회, 아주 큰 교회, 지금보다 훨씬 더큰 교회, 내가 당신들 앞에서 보고 말했던 동네 교회 수준에서 벗어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몇천억을 들여서 지었다는 바로 그 교회, 우리도 그 정도 사이즈, 우리도 그 정도 건물을 가져보자고. 요즘 세간에 가장 많이 떠들고 있는 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가 말했던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는 방향이나 길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고 그게 문제냐고요? 사람이 문제잖아요. 사람이 문제지, 그 공간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무슨 잘못을 하느냐고요? 그리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공간, 너무 작아, 안 돼. 내가 저 공간 속에는 못 들어가겠어. 사람들이 풍수의 모습을 가지고서 저렇게 잘못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도 다를 바 없이 똑같다고요. 덩치, 사이즈, 겉모양, 결국 그게 다 뭡니까? 교인들에게서 거둬들여야 되는, 교인들에게서 쥐어짜야 하는 헌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의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이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모두 다 전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그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내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받은 이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신 것 같은 이 모습을, 그 사랑의 자락으로, 하나님 이 연보의 모습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초대형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초대형 교회의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내목회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사관에 빠져서는, 눈에 보이는 덩치와 그 건물의 자락이 내 목회의 업적이냐. 그렇게 따라오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자락이 다른 복음에 함몰되어져 있는, 그래, 그 속에서 내가 축복받겠다라고. 그 속에서 내가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모습으로 내 행위 구원의 자락이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똑같은 자들이 모여서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수백의 수천의 자락들이 다 같은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모여있는 자들이 항상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고. 공산화가 되면 왜안 되죠? 그럼 북한에 있는 저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냔 말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입니까? 저는 한국교회에서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솔직히하게 얘기해서 우습습니다. 목숨 걸고서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돈 나분에게 들고서 그 돈조각 흔들면서 축복받겠다라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번영신학에 빠져서는 교회 건물이나 더 크게 짓겠다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공산화가 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그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목숨 걸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돈 냄새 풍기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으시겠냐고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성, 기도의 무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강단에서 떠들어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의 가치와 무게를 누구에게 더 두시고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자기 생명 걸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돈 냄새 풍기면서 돈 봉투 몇 조각 내놓고서는 하나님께 축복받겠다라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큰 건물 짓겠다라고 그러니 우리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큰 건물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데,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사라지는 그런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고장 모여서 하는 일이 자기껏 지키겠다고, 지껏 지키겠다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는 공산화니 공산주의니, 해묵은 이념 논쟁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 그런 다른 복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은 철저히 위면하고 있는. 그 지하 교회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모르느냐는 말입니다. 공산화가 되면 우리 기독교의 본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라고요. 순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박해라고요. 핍박받는 종교라고요. 그피 흘림의 피 뿌림의 자리라고요. 왜 거기에서 예수님왜 거기에서 하나님 이 신앙을 왜못 지키느냐고요. 강단에서 내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어줍지 않게 떠들기는 잘 떠들면서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요. 공산화가 되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었던그 모습이 그 공산화 되어져 있는 자리에서 짓눌리고 억압받고 그 핍박당하는 자리에서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야죠. 강단 위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따위 거짓말만 만들어내지 말고요. 이 기독교는 원래 핍박받는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그 공산화의 자리로 너희는 그 공산주의자라 그래 들어가서 그렇게 핍박받아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핍박할 수 있는 공산주의가 어딨냐고요그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더 생기고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우리를 공산화 시킨단 말입니까? 뭘 가지고 주체사상이니 주사파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삼자락 아래서 얼마나 그게 드러나고 있느냐고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그 모든 것들이 이걸 뛰어넘었는데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서 성경이라는 말씀의 자락으로서 이걸 예수님 섞고 하나님 섞어서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 다른 복음의 자락으로 전하는 그놈은 당연히 죽을 놈이지만 그릇대게 따라가서 똑같이 죽는 자들이 되시지 말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저주라고. 그렇게 전하는 자, 저주라고요. 그가 저주받는 것,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퍼부시는 것, 그에게 그 구원이 없도록 만들어내시는 것, 당연한 거라고요. 여기에 속아서 따라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공산화되는, 공산주의가 되는 것보다 무속에 빠진 나라가 더 낫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그 자신의 그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집어넣으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그 풍습,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의 모든 우상의 모습들, 그 무당 자락들 내 백성아 거기 들어가서 따라가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무속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 되라고 무속의 나라가 되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던가요? 되지도 않는 인간의 이념 논쟁의 이념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이 드러나는 그 이데올로기의 모습과 자신이 가져야겠다고 그러건 자신이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런 성과주의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말입니다. 무속에 빠진 나라가 더 낫다고요. 무속에 빠진 나라가 차라리 낫다고요. 그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그게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의 자락이 맞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피 묻은 복음의 자락을 똑바로 전해 들은 자들이 맞다면 정신들 차리시라고요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권세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예수를 죽이겠다고 라 찾아오는 자들 그 권위를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나오는 자들 이 땅의 역사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 헤롯의 권위를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이 땅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대제사장과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권력의 자락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인 자들의 모습이 이 속에 함께 있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인지 대제사장이 말씀이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없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공연들이 그 모든 자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자락이 무엇이었는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예수를 죽이는 다른 복음의 자락이었음을 무속에 빠져도 괜찮다라고요. 무속에 빠져도 된다고요. 어디서 목사들이 그따위 이야기를? 저주가 있다라고요. 저주를 선포한 이 사도바울의 외침의 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복음은 말씀은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느끼게 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떨어지고 저주가 취해지는지 그 자리가 어떤 저주의 자리인지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냐 예수가 아니냐 예수면 복음이요 예수를 다른 것과 섞어서 지 뜻과 지가 원하는 것으로 섞어 버리면 다른 복음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라고 이 자리로 속히 떠나시는 성도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의 자락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물로 모든 자의 생명에 속전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는 이 복음의 자락을 나는 절대 놓지 않는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여정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